신공항 건설이 지역 경제의 활로가 될 걸로 기대해 왔던 영남권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망스럽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에서부터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론에 이르기까지 처한 입장에 따라 다양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송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되자 영남권 민심은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확장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가듭도 신공항에 대한 건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김해공항이 있는 부산은 실망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가장 안 좋은 상황은 피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시장직까지 내걸었던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역 갈등을 피하고 보자는 미봉책이 불가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확장한다 해도 24시간 운영은 여전히 불가능하며 특히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안전 문제를 결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밀양 유치를 주장해온 대구, 경북, 경남, 울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국가 균형 발전이 외면받았다면서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첫장 전략적 적거리였었고 수순 반지였습니다. 우리 네개 시도민은 정말 그 밀양을 원해왔습니다만은 어떻든 이런 결정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을. 권영진 대구시장은 역사의 수리바퀴를 10년 전으로 돌리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런 결론을 얻으려고 수십억 원의 연구 용역비를 쏟아부었느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으로 할 거면 왜 그 비싼 돈 주가면서 비싼 시민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프랑스 외국 회사에다가 이렇게.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지역 갈등과 혼란을 수습하는 방안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송선준입니다.